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6개국 동시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사분들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소속 데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몽골입니다. 네, 타미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운제창으로 합니다.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운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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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 진행은 공동으로 사회자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우리 멋지고 아주 예쁘신 우리 사회자분을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노하은 국장님을 모셔서 진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은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샤론 로즈 마스터 노하은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추첨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본사에서 작년과 올해 이어서 초규카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이라고 하여 초규카 시대 그 책에 관련해서 리더십 양성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나게 된 두 분의 소중한 강사님이신데요. 애터미 초규카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 네, 그 많이들 지금 유명한 책이라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책이 나오게 되기까지에 숨겨져 있던 1등 공신 두 분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1강을 해주실 우리 김지은 박사님은요. 2019년도부터 초규카 시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 연구에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애터미 글로벌 법인장 후보 리더십 프로그램 강의를 하고 계시고 애터미 본사 조직 전반 이슈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규카 시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 영문 버전 번역 감수를 지금 맡고 계십니다. 우리 김지은 박사님 모시고 1강 초규카 시대 애터미는 100년 공익기업이 될수 있을까? 먼저 강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은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지은입니다. 우선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목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들이 초규카 시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 책이 어렵지 않고 다소 어느 정도 이해됨을 통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실제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에 조직에서 함께 나누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의 제목이 100년 공예기업으로 애터미를 만들 수 있을까? 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역할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기부여하는 것에 저의 이제 강의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지게 한 것입니다. 과연 이 애터미 책이 윤정구 교수님께 애터미 본사에서 부탁해서 애터미를 위해서
쓰여진 책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윤정구 교수님은 그의 이제 학자의 시작점부터 100년의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그 100년 기업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어요. 그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책, 이 100년 기업의 변화 경영이고요. 이러한 기업들을 해외 샘플로 연구를 해오시다가, 이러한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을 운영하는 리더는 이 진성 리더십을 가지고 있더라 해서 2000년 초에 미국에서 발생된 그 진성 리더십이라는 그런 경영 학문적인 학문을 한국에 이제 가지고 오셔서 한국의 경영 그런 환경에 맞게 책을 쓰신 것이 바로 진성 리더십 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성 리더가 운영하는 그 기업을 목적 경영이라는 전략 방식으로 운영을 하더라. 그래서 그 목적 경영 전략이 무엇인가가 담긴 책이 바로 황금 수도꼭지라고 해서 2018년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한 30여간의 이 100년이 지속되는 기업에 대한 연구를 총망라해서 어떠한 한국적 기업의 샘플과 함께 책을 쓰시고 싶으셨는데, 한국 기업의 샘플이 사실 없으셨던 것이죠. 여러 대기업 강의를 나가시면서 연구를 해보시고 해도,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100년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기업이 어때야 된다라는 그런 샘플을 보여주는 기업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이제 뒤에 이제 소개받으신 오쌤과의 인연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셨고, 애터미에 대해서 2년 정도 연구를 하신 끝에 이 지속 가능한 기업은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책을 쓰시게 된 것이고, 그러한 기업의 샘플로 애터미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책 제목에 보면 초유가 시대 지속 가능성의 기업 애터미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이죠. 이 제목에서 교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요한 메시지는 이 우리가 말하는 공이의 기업은 완성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은 공이 기업의 샘플로 책에서 논의되어지고 있지만, 이 100년 공이의 기업으로는 애터미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애터미의 거의 주요 자산, 핵심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사업자 리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애터미가 100년 공이 기업으로 갈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때에 이 책이 쓰여진 것은 우리 애터미가 추구하는, 애터미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이러한 기업이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주세요라고 어떤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그 공이의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말을 하고 중요하냐를 또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초뷰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뷰카는 그야말로 너무 변동이 심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해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현실 세상도 있지만 온라인 세상도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가상 세계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더 나아가서 메타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도 또 이제 개발이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초뷰카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항상 길을 잃는 것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평균이 되는, 책에서 말하는 이제 노멀이 되는 시대가 바로 초뷰카 시대입니다.
그럼 이러한 초유가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기업은 소비자가 없으면, 여러분 같은 그런 소비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소비자들이 초유가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와중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외재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외재성은 경제학 용어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 기업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존재함으로써 그 기업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주냐는 거예요. 그 영향이 선한 영향력이면, 이 기업은 우리 국가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업이야 해서 소비자들이 비즈니스 정당성, 어떤 라이센스, 너는 운영을 해도 돼, 라고 이렇게 합당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영향력, 어떤 영향력을 원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공진화라는 것입니다. 공진화도 말은 어렵지만, 함께 진화해 나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이해하면은 함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함께는 사회, 그리고 인간, 그리고 환경이 될수 있겠죠.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줄수 있냐라고 소비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너의 기업이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느냐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구 지속 가능성, 공진화에 영향을 줄수 있어라고 이것을 존재 목적, 이것이 우리 기업의 존재 목적이야라고 천명한 기업만이 존재 우위, 그러니까 그 기업이 존재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초유가 시대에 누구나 다 길을 잃지만 그 기업의 존재 목적이 그 기업의 어떤 특수성, 특별한 유니크함을 만들어줘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이 있냐, 즉 공진화 의도가 반영된 즉 함께 성장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세워진 기업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도 여기 어려운 말이 나오죠. 자기 조직적으로 발전하는 이라는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혁신적으로 개발을 해서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이 있냐? 그러한 기업이 바로 공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유가 시대에 공리의 기업이 많이 공리의 기업 스타일로 운영을 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공리의 기업이 무엇이고, 애터미는 공리의 기업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럼 공리의 기업은 그 단어 그 자체로 하면 이 한자어가 뜻하는 것이 공유한다, 공평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함께 어떤, 이득을 보는 데에 있어 어떤 무언가를 한다라는 그런 대의적인 일을 할 때에도 이 한자인 공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책에서는 기업이 존재 목적, 그 함께 성장하는데 우리 기업이 기여하겠다라는 그러한 존재의 목적을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구성원도 현실로 받아들인 상태, 아, 그 기업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현실로 받아들인 상태이고, 기업은 이 현실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실제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평평한 운동장인데, 이 책에 많이 등장하는 평평한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터미는 어떠한 다른 가입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별이 없이 누구나 내가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을
기업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리의 기업은 기업이 천명한 존재 이유인 목적을 기업 내 외부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기업임을 입증하는 기업을 바로 공리의 기업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러한 공리의 기업은 경영을 할 때에도 다른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 표에서 보면은 극률, 코즈, 목적이 있는데 이 극률, 코즈, 목적이 만나는 이 중간 지점에 공리라고 있죠. 이 극률, 코즈, 목적이 만나는 이 중간 지대에 협업의 운동장을 세워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공의를 실현을 하기 위해 협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 그게 바로 공의의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공의의 기업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극률, 코즈, 목적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극률은 뭐냐면 고객이 어떤 만족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 그 고통을 진짜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와 제품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것이 공리의 기업이고요. 그리고 코즈는 뭐냐면 그러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그냥 단순히 반창고 수준이 아니라 원천, 근원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수준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내겠다라는 것이 코치예요. 그리고 목적은 왜 이러한 그 고통을 혁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이 나서야 하는지를 서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말해요. 그래도 공리의 기업은 이렇게 극률, 코즈, 목적을 중심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게 바로 공리의 기업이다. 그리고 공리의 기업의 경영 철학 3요소를 알아볼 건데요. 공리의 기업은 경영 철학을 존재 목적이 이 가운데에 있는 성이죠. 그리고 핵심 가치의 울타리. 절대 우리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들은 꼭 지킬 거야 라는 것을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 우리가 지켜야 할 존재 목적과 이 핵심 가치 울타리 사이에 이 넓은 경험 낙군이라고 불리는 협업 놀이터가 만들어졌어요. 이곳에서 이 존재 목적을 지키고 100년 유산으로 넘겨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협업 놀이터. 그래서 공리의 기업 경영 사 3요소는 존재 목적, 핵심 가치 울타리, 그리고 협업의 운동장입니다. 이것을 협업의 운동장은 경험 낙군과 전문가들의 놀이터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존재 목적, 우리가 이 100년 공리의 기업으로 애터미를 이어가겠다라고 함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협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바로 일이고, 하지만 내가 공유한 그 목적,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런 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업을 삼고 일하는 사람은 종업원, 좀더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직원은 생계를 위해서 리더가 시키니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바로 직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협업의 운동장에는 그 공유된 목적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자신의 업을 수행하는 종업원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의 기업에서는 그럼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냐? 목적 경영이라는 전략인데요. 이 목적 경영은 결국 뭐냐면 모든 회사 내에 존재하는 인력, 시스템, 마케팅, 자금, 비즈니스 모델, 모든 것이
다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경영 전략은 결국 그 성과의 어떤 모습은 바로 이 지속 가능성의 기반을 만드는 시줄. 시줄이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 이거는 곧 결국 이 공이의 기업이 미래의 어떤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솔루션을 가질 거야. 이러한 솔루션을 생산해 낼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을 바로 미래의 값을 시줄이라고 말해요. 이 시줄이 바로 지속 가능성의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공리의 기업, 애터미, 지속 가능성을 논하는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 시줄을 이 목적 경영 전략이 바로 생산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리의 기업에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경영하고 있는지, 그 철학의 경영 철학의 3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적 경영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책에서는 사실 이 각각에 대해서 애터미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공리의 기업 애터미는 어떻게 그 공리를 경영 측면에서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 애터미의 관심,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극률, 코즈, 목적 관점에서 애터미의 상품들을 보니까, 이 애터미의 설립자이신 박한기 회장님은 그 본인이 가난하셨고, 망하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고 몸이 아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극률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극률감을 가지고, 우리 애터미가 만드는 상품을 이 맵티즈라고 정의를 내리시면서,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해도 이 좋은 제품을 좀더싼 가격에 제공하겠다. 거기에 우리 애터미의 사활을 걸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절대 가격, 절대 품질로 이 우리 애터미 상품을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즈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절대 가격과 절대 품질은 사실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절대 가격인데 어떻게 품질이 좋을 수 있죠? 절대적으로 좋을 수 있죠? 이건 되게 어렵죠. 이것을 구현을,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애터미가 노력을 한 끝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혁신이죠. 그래서 코즈, 이 아까 극률 코즈 목적인데 이 코즈 수준은 바로 이 혁신을 일으키면서까지 이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을 지키고자 했던 거기에서 사실 혁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혁신이 일어나오는 그 과정, 어떻게 이 메스티지라는 애터미만의 그 상품이 개발되게 됐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 스토리, 극률감이 깃들어진 그 스토리, 이 3요소가 어우러져서 애터미의 메스티지 상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스티지, 애터미의 메스티지라는 애터미 상품을 이름 짓는 그것이 바로 애터미의 목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라든지 유통 기업에서 많은 상품을 개발해 낼수 있지만 사실 이 스토리, 극률감이 깃든 이 힐러 스토리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애터미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실 애터미가 100년 공리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도 이 스토리를 상품 개발에 있어서나 여러분들이 상품을 실제 소비자와 만나서 판매할 때 있어서나 이 스토리를 항상 극률감을 깃든 그 스토리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 애터미 상품을 이해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경영 철학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 여러분들 다 저보다 훨씬 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책에서는 공리의 기업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들이 백조로 성장해 자유롭게 날수 있는 연못을 제공하는 것. 이 연못은 어떻게 보면 애터미 플랫폼이 될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 몽상 백조가 상징하는 그것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또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할수 있는 그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애텀의 존재 목적인데 이것을 민주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셨어요. 왜 민주화일까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누구나에게 투표권을 준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플랫폼이다 해서 성공 경험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민주화라는 단어는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애터미는 결국 모든 사람이 성공을 하게끔 하겠다. 그 고객 성공이 존재의 목적이 되는데, 애터미가 말하는 성공은 어떤 성공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승급을 하며 애터미는 7개의 그 마스터십이라 불러지는 직급이 있으시죠. 그 승급을 하면서 자유를 얻는 거를 성공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자유는 무엇이냐? 이 승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되시면 그 영향력을 얻으시는 사회적 자유를 얻게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터미로 치자면 뭐 최고 등급의 그 직급에 가서는 윤리적 자유를 누리시게 되는데 이 윤리적 자유는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의의 책무를 이행하겠다. 애터미의 리더로서 윤리적 자유를 내가 구사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야지만 이 자유는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거는 강요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애터미의 박한기 회장님께서는 본인이 이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 그리고 현재 윤리적 자유를 누리는 이 윤리적인 리더가 공익 기업의 리더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면서 현재 이 애터미 임페리얼 마스터 분들에게 그리고 리더 분들에게 모범으로 보이시면서 윤리적 자유를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는 핵심 가치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도 이 애터미의 사원을 재창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 사원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가 외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사실 그 사람 한명한 명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된다. 이 사람 자체가 온전해지는데 우리는 목적을 삼고 있다. 그리고 다음은 생각을 경영한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각을 경영한다라는 것이고요. 믿음에 굳게 선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그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겠다라고 세상과 약속한 그 목적을 실현을 나감을 통해서 소비자와 사회와 국가와 신뢰를 쌓으면서 그 신뢰 관계 위에서 우리는 굳게 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히 섬긴다라는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 서로서로를 겸손히 섬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수와 실패를 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배우면서 그리고 나보다 높은 직급 아래 직급이라고 해서 배우지 않거나 그런 배움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겠다. 이 배움의 과정을 내가 승급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애도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리의 기업 애터미의 경영 철학 세 번째, 협업의 운동장인데요.
이 협업의 운동장은 두 개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재심 합력, 목적을 위해서 협업을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합력 성서,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목적 공동체로서 목적이 실현되어 나가는 그런 행복을 함께 누리는, 그리고 가족과 같은 그 계약 관계가 아닌 가족과 같은 그 목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애터미의 협업 운동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협업 운동장에서 이러한 말들을 할수 있겠죠. 우리는 애터미 존재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나? 그 존재 목적을 우리 모두가, 우리 센터 모두가, 우리 라인 모두가 공유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목적 실현을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목적이 실현이 되면, 돼가기 위해 우리가 협업을 하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가? 아니면 승급이 목적이고 승급이 되었을 때더 행복한가? 이러한 어떠한 의사소통을 여러분 내에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협업 운동장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애터미가 목적 전략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 애터미의 존재 목적, 고객의 성공, 고객의 성공을 할수 있게 하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그 애터미의 존재 목적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목표는 바로 유통의 허브인데요. 이걸 또 유통의 민주화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루겠다라는 거냐. 애터미는 전략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이 메스티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소비자는 그 누구나 싸고 좋은 제품을 이용할 수 있고, 내가 그 애터미의 그 힐러 스토리, 그 스토리에 감명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도, 나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어떠한 이 사업의 주체로서, 일을 하겠다 하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 스테어, 나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일으켜 세워짐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소비자가, 여러분들 같은 소비자가 애터미에 줄수 있는 거는 팬덤이죠. 이 팬덤이 형성이 됨으로써 애터미는 우리가 이제 그 임영웅의 팬클럽도 엄청 크고, 그 글로벌 팬클럽도 BTS는 크게 글로벌하게 갖고 있는데, 이러한 애터미에 대해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 그곳이 바로 유통의 허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식의 방식으로 애터미는 유통의 허브를 이루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리의 기업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애터미는 공리의 기업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애터미의 현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또 살펴볼 텐데요. 그러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속하는 건데를 그 어떻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책에서는 또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복제의 동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속을 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지속할 거냐? 현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냥 세월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모습과 나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나의 오늘을 지낼 것인가? 사실 그 문제거든요. 기업으로 따지면 애터미도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단순 복제와 직조 복제 두 가지 복제의 형태가 나와요. 이제 단순 복제는 그야말로 제가 여기 이제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그냥 오늘 그대로 나의 모습을 오늘 내가 사업하는 그러한 형식, 사업을 하는 사업 방식, 나에게 익숙한 방식 그대로 그냥 5년 뒤, 10년 뒤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단순 복제죠. 공리의 기여 애터미도 그냥 지금 우리가 애터미가 해왔던 방식이 성공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져가자 하면 단순 복제예요. 하지만 책에서 말하는 그 공진화를 위해서 공진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직조 복제라는 것을 해야 해요. 그 직조 복제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목적, 나의 고유성, 그 앞서 나온 그 시줄
것과 함께 변화시켜야 할현 상황. 그 애터미로 따지면은 애터미 초기에 애터미가 생겨났을 때 회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계셨던 내가 해결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상황을 날줄로 삼아서 회장님이 그리셨던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서의 어떤 애터미의 모습, 그 시줄과 함께 교차 결합해서 새로운 어떠한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을 만드신 그 직조 복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 직조 복제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다양해지고 혁신이 일어나며 이것이 바로 공진화의 원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애터미를 공진화시키면서 100년 공리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직조 복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그림에 이그 공리의 기업이 있죠. 이 공리의 기업이 리더가 그현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한 어떠한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날줄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공리의 기업은 이 날줄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할수 있도록 이 시즐 1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날줄과 시줄이 교차 결합하는 직조 복제가 이루어져서 유노멀 원이 만들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그러한 기업의 모습, 애터미, 지금 현재 애터미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목적 시줄이죠. 하지만 이 유노멀 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이상 유노멀이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이 유노멀 원 이때 우리가 개발했던 시즐 원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공리의 기업은 시즐 원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시즐2를 생산해내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혁신을 해야 돼요. 이러한 혁신, 자기 스스로 하는 혁신을 자기 조직화라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자기 조직적으로 스스로 혁신을 내가면서 새로운 시즐을 생산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직조 복제를 계속을 해 나갈 때그 공예 기업이 공진화를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서두에서 공예 기업은 완성형이 아니라 되어감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애터미가 공예 기업, 100년 공예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직조 복제라는 것이구나. 그 직조 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줄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본사 애터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지? 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애터미의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의 목적을 이 애터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네트워크들, 그리고 애터미 본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날출을 해서 끼어넣는 그 역량이 필요하십니다. 그 끼어넣는 역량을 애터미 본사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을 알아서 키우세요라고 두지 않으시고 함께 이 역량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이 역할 시나리오 그리고 퍼스널 플랫폼 여러 비즈니스 스쿨 강의라든지 그런 어떠한 커리큘럼을 인문학 세미나라든지 여러 강의 세미나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목적, 시주를 발견을 해서 애터미 기존 시스템 내에 그것을 끼워 넣어서 여러분들만의 직조 복제로 여러분들의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초유가 시대, 애터미는 과연 100년 공예 기업이 될수 있을까? 이 강의의 제목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럼 도대체 그 무엇일까? 를 보면 우리가 우선 초유가 시대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해요. 초유가 시대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초유가 시대에는 초연결, 모두가 다 연결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다양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끊어진 연결을 복원해서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네트워크 형성을 할수 있도록, 즉 정보 공유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애터미 네트워크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이 애터미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정보에서 소외된 분들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 네트워크에 초대를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네트워크 마켓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의 본질이 돼요. 그래서 결국 기존에 소외되었던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의 연결과 직조를 통해서 유통 채널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 왜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애터미는 이미 누구나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할수 있게 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주인이 되게 하는 그것을 돕는 그것이 바로 사업의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한분한 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로서 연결을 복원을 하고 직조 복제 를 함으로써 공의를 실현하고 공진화하는 데 여러분들의 책무를 이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실 수 있게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사업자로서 이 초유가 시대, 초연결 시대에 직급을 도전하는 그 승급을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무엇에 도전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바로 우리가 뭐 샤론 마스터, 뭐 스타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에 도전하기보다는 그것은 표면적인 도전이고요. 결국 우리는 애터미를 공의의 기업, 100년 공의의 기업으로 이어가면서 나도 애터미의 사업자로서 연결에서 소외되고 정보에서 소외된 자들을 우리 연결에 초대해서 우리 플랫폼에 초대해서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공의의 책무를 이행을 하며 윤리적 리더로서 윤리적 자유를 구사하는 것을 선택을 한그 리더로서 성장하는데 나는 도전을 하는 거야. 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곱 단계의 그 승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도전으로 삼아야 될 것은 결국 이 우리 여러분 개개인의 시줄, 목적을 발견을 하시고 그것들을 애터미의 철학, 존재 목적, 그리고 애터미의 시스템에 날줄로 함께 그 끼워 넣어서 인베딩 하셔서 직조 복제, 자기 조직화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결국 여러분들만의 존재 목적, 핵심 가치 울타리, 협업의 운동장이 담긴 그 사업자 리더의 운동장 플랫폼을 만드셔서 이곳에 소외된 자들을 여러분들이 긍휼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초대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 결국 애터미의 그 마스터십을 승급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애터미가 추구하는 리더십을 보면 대신 합력, 자장 격지, 일신우일신이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에서 보듯이 구성원 모두가 주체성을 회복하고 리더로 일으켜 세워서 리더십을
의 민주화, 그러니까 누구나 리더가 되는 그런 리더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리더십이냐? 리더십도 이제 여러 리더십이 있는데요. 그 리더십은 바로 진성 리더십입니다. 그 진성 리더십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상태인데요. 왜 그럴까요? 나의 존재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라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진성 리더십에서 리더십은 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할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이는 데 사용되는 어떠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진성 리더십의 어떤 결과물은 구성원과의 협업입니다. 그리고 이 협업을 넘어서 이 리더분들은 결국 진성 리더분들은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팔로워분들의 또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이들도 리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리더를 바로 이제 진성 리더십을 공리의 기업에서는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설명을 들어서 이제 거의 강의의 말미에 들어서는데요. 이 진성 리더는 사실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목적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진실한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진성 리더인데, 이러한 진성 리더는 정신 모형 1과 2를 두개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보통 우리는 이 정신 모형 1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신 모형 1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생 가진 눈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모형 2는 뭐냐면 나의 목적, 내가 미래로 나가야 방향성을 찾기 때문에 그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그러한 정신모형 2도 가지고 있어서 정신모형 1과 정신모형 2의 균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정신모형 2는 사실 그냥 갖게 되지 않아요. 어떤 일정한 여정이라는 여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모형 2를 갖게 되는데 이 정신모형 2는 존재 목적, 비전 경로, 갈치 울타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존재 목적은 결국 내가 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요. 그 비전 경로는 내가 목적은 사실 우리의 삶이 완성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예요. 그래서 비전 경로라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나의 모습을 내가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야. 5년 뒤, 10년 뒤 나는 어떠한 모습일 것인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는 방향 가운데 나의 모습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꼭 지키겠다라는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가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성 리더는 자기 조직화의 여정을 떠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애터미도 사실 애터미를 대표하는 회장님이 바로 진성 리더이시기 때문에 회장님과 애터미를 우리가 이제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회장님이 겪으신 일련의 스토리를 통해서 애터미가 지금 현재 어느 지점이고 나아갈 방향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회장님이 어떠한 그 오리탕집에서 애터미 초기 사업자분들에게 애터미 사업에 설득을 하시고 그러한 과정, 그러한 목적 스토리, 그 회장님이 겪으신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스토리를 1단계에서 하시고 그 과정에서 사실 회장님 개인의 어떠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발견하시는 사건이 있으셨어요. 근데 나만 이 목적에 대해서 나 진짜 꼭 이룰 거야, 우리 함께 하자, 나만 이렇게 외쳐봤자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와 고난과 여건 속에서도 회장님이 애터미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셨던 그 목적을 지키는 그런 어떠한 리더십을 보시면서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회장님이 인정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도 저 사람을 미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돕는데 함께하고 싶다라고 모이게 되고, 그래서 구성원, 함께한 구성원의 협업이 일어나요. 그 협업의 결과물이 바로 이 목적 실현,
현재의 애텀이죠. 그러니까 목적인 씨줄, 회장님의 어떠한 그 미래 가치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인 그 초기 사업자분들과 애텀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현재의 애텀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의 애텀의 모습이 단순 복제돼서 글로벌하게, 현재는 글로벌하게 마구 퍼져나가고 계시죠. 근데 그 애터미가 4단계, 5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목적이, 현재 애터미가 그, 더 일반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진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좀더 자세히 보면 현재 애터미는 이 3단계에서 4단계에 가는 이 단순 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목적이 구성원들에게도 받아들여져서 이게 이제 중거적 힘인데 나도 이루고 싶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협업이 되었고요. 그런 결과물로 이 목적이 현실로 실현이 된 그래서 현재의 애터미가 있게 된 되었고 이것이 지금 글로벌리하게 단순 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단계, 5단계 가기 위해서는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라는 그러한 일반화가 더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터미의 경영 철학을 공진화시키는 여러분이 직접 목제자로서의 책무를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어떤 과제 숙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 공리의 기업의 관심, 긍휼 코즈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나의 스토리를 긍휼 코즈 목적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 그리고 애터미의 제품을, 애터미의 회사를 이러한 긍휼 코즈 목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재해석해 보는 것을 여러분의 센터, 여러분의 조직에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진성 리더십이 가져야 하는 이 정신 모양 2, 존재, 목적, 비전, 경로, 가치, 울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요소들을 가지고 나의 5년 뒤, 10년 뒤, 애터미 사업자로서 나의 5년 뒤, 10년 뒤 모습은 어떠할 거고, 내가 시작한 직접 제 결과물을 어떻게 될까? 나는 공리의 책무를 어떻게 이행하면서 100년 공리의 기여 애터미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를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과제를 내드리면서 저의 강의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박사님. 네, 정말 이 초book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초book화 책이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 초book화 책의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를 잘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리고 초book화, 네, 경영학적 측면에서 애터미의 가치에 대해서 잘, 네, 정말 이책 내용이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 너무 잘, 짧은 시간 안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지은 박사님께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2강에서는요,